윌슨, 오늘도 재밌게 놀아보는 거야. 놀이터에서 좋은 추억을 가져보자. 돌려 돌려 돌림판. 위. 윌슨, 잠깐 여기 있어. 오줌이 마려워서 오줌 좀 싸고 올게. 윌슨, 나왔어. 어? 어? 윌슨, 어디 간 거야? 윌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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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방뉴스의 펭귄 앵커입니다. 속보입니다. 요즘 이방하세요 거래가 안 되면서 패를 훔치는 도둑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이방성 어딘가에서 불법 백상점을 열어 판매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하루빨리 거래가 다시 된다면 이런 불법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말이죠. 지금까지 펭귄 앵커였습니다. 텟! 아이고! 아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제 거래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펫을 억지로 훔쳐가다니 정말 무섭다. 에휴, 우리 리아 오면은 이 사실을 말해줘야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익룡이 사나? 아, 리아야!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렇게 울어? 누가 제 펫을 가져갔어요. 이제 거리도 안 되는데. 아이고. 아휴. 그러니까 네 펫을 누가 훔쳐갔다는 거지. 아이고. 네. 진짜 뉴스에 나온 말들이 사실이었네. 아, 리아야, 일단 침착 한번 해봐. 아휴. 그 나쁜 놈들은 언젠간 경찰들이 잡아서 네 펫도 찾아주실 거라고. 정말 그렇겠죠. 어이, 그래. 아빠가 나중에 그 현질 해줄게. 어? 그래도 제 윌슨. 내 윌슨, 잘 지내고 있니? 그곳은 따뜻하고. 안녕. 어? 이거 봐라, 나 어제 코끼리 얻었다. 어스프리. 어? 못 보던 펫이네? 어제 숲속에 새로 펫샵이 생겼는데 거기 펫들이 엄청 예쁘고 싸게 파는 거야. 그래서 어제 이 코끼리 샀어. 어? 그래? 나도 어제 펫이 없어졌는데 아빠한테 사달라고 해야겠다. 거기가 어딘데? 마트 옆에 있는 곳이야. 아빠랑 한번 가봐. 응, 고마워 미호야. 코끼리 그나저나 너랑 똑같이 생겼다. 이 코끼리야. 뭐? 죽고 싶은 거야? 리아야, 학교는 잘 다녀왔고. 네, 아빠. 이번에 펫샵 생겼던데 저 한번 같이 가주시면 안 돼요? 어? 입양하수에 새로운 펫샵이 생겼다고? 그래, 그러면 아빠가 사줄게. 어딘데? 네, 같이 가요. 그래. 잉! 우와, 여기가 펫샵이야? 네, 아빠, 여기래요. 같이 들어가 봐요. 그래. 오, 이런데 펫샵이 생겼구나. 자. 리아가 윌슨이 없어져서 많이 슬펐을 텐데 아빠가 사줄게. 야호! 오! 생각보다 엄청 깨끗하고 좋은데? 타닥 탁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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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직원분인가 보다. 어,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 아들이 펫을 사려고 왔는데요. 아, 어서오세요. 여긴 행복한 펫샵이에요. 그러면 펫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네. 아빠, 저 여자 얼굴 이상해. 아니야. 입이 10cm야. 항상 이렇게 웃고 계신 거라고, 행복하게. 그럼요, 저는 항상 행복하기 때문에 웃고 있는 거랍니다. 우와, 진짜 입이 귀에 걸렸다라는 말이 어울리는 여자야. 네. 와, 근데 이거 다이아 유니콘 아니에요? 맞아요. 세상에 얼마 없는 다이아 유니콘이에요. 와, 이런 것도 파시는구나. 근데 애들이 뭔가 이상해. 몸에서 연기가 나. 약간 아파 보이는 것 같은데 이거 정말 괜찮은 애들 맞아요? 그럼요. 우리의 특별 케어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절대 아픈 게 아니랍니다. 아, 네. 아까 펭귄도 이렇게 머리를 박고 막 슬퍼 보여요. 왜 그런 거죠? 슬퍼 보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치치를 막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약간 슬퍼 보이는데. 아, 가격은 저렴하게 해드릴게요. 펭귄은 저렴하게 50만원. 그리고 다이아 유니콘은 좀 희귀하고 저희가 직접 특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00만원. 아, 리아야, 너무 비싼 것 같은데 펭귄으로 할까? 어이, 아빠, 그게 좋겠죠? 그치. 아, 이거는 펫 침대인가 봐. 펫샵이네 진짜. 전부 다 지금 5%씩 할인 중이에요. 아, 그래요? 와, 근데 이 안은 뭐예요? 응? 오, 이거 펫 미용실이네. 그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최고로 행복한 펫샵이라고. 여기서 모든 펫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와, 그렇구나. 근데 이렇게 펫들은 왜 이렇게 슬퍼 보이지? 그리고 이건 사료통이구나. 이건 펫 옷인가 보네. 네, 근데 맞아요. 사장님. 네? 여기 앞에 이거 관계자 외출입 금지는 뭐예요? 놀라라. 아, 손님 죄송합니다. 손님들, 저기는 관계자의 출입 금지라서. 네. 함부로 다가가서는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리아야. 그러면은 저희 좀 둘러보다가 살지 안 살지 좀 고민 좀 해볼게요. 괜찮죠? 네, 천천히 둘러보세요. 네. 아유, 리아야, 아무래도 여기 뭔가 수상해. 펫들도 아파 보이고 즐거워 보이지가 않아. 아빠도 이거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제가 봐도 여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뉴스에서 봤던 그 불법 펫 상점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좋았어요, 아빠. 그럼 제가 한번 알아보고 올게요. 뭐, 혹시 제 윈슨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왜, 어떻게 어디 간다는 건데? 아, 여기 제가 무덤 아이템 있어요. 이걸 쓰고 투명 인간이 돼서 한번 알아보고 올게요. 그러니까 그동안 어디 아빠는 주의를 끌어주세요. 그래? 저기 들어간다는 건가? 관계자의 출입 금지를? 네, 맞아요. 아무래도 저기에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무덤을 쓰고 한번 갔다 와봐. 네. 따라랑 다녀올게요, 아빠. 주위를 끌어주세요. 아, 여기 정말 상점이 이뻐요. 네,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아, 그렇구나. 아들 리아는 지금 좀 들어갔겠지? 조심조심. 여긴 그냥 창고인가? 뭐야? 저기 뒤에 문이 열려있네? 저기 뭐하는 곳이? 이게 무슨 냄새야? 여긴 또 문이 있잖아? 여긴 뭐하는 곳이지? 감옥? 도대체 여긴 뭐하는... 윌슨! 윌슨, 여기 있었구나!
여기 도대체 뭐하는 곳이길래 내 윌슨하고 어? 다른 팬들도 엄청 병들었어. 여기서 얼마나 이렇게 오래 있었던 거야? 아빠 말대로 여기는 팬들을 훔쳐서 운영하는 불법적인 곳이었던 거야. 얘들아, 내가 다 구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얘들아. 윌슨, 어? 여기서 사람 목소리가 난 것 같은데? 탁. 내가 분명히 이 안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지 않았니? 결국 다 봤네? 꼬맹아? 이거 놔주세요! 그렇게 안 되지. 저 카드 좀 말아주세요. 넌 노예로 팔아버려야겠어. 듣다니 인간 어린이 노예도 아주 비싼 값에 팔린다고 하더군. 이 모델 악당이다. 아빠 살려주세요. 아빠. 아이, 경찰 씨, 아무래도 저희 아들이 여기서 안 나와요. 정말입니까 그게? 어? 뭐 하는 곳이야? 어? 응? 어? 경찰이! 여긴 어떻게! 경찰 아저씨, 아무래도 제 말이 사실인 것 같아요. 폐쇄 납치해서 파는 범인이 바로 저 여자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몇 시간 물어 당신은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안 돼! 따라 나오시죠. 아빠 살려줘. 그래, 아빠가 구하러 왔어. 경찰이 아저씨를 불러왔다고. 역시 팻들이 여기서 납치해서 팔고 있었던 거였어. 얼른 따라 나오시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신고정신 덕분에 범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아유, 아니에요. 아, 리아야. 네? 우리가 아무래도 용의자를 잡은 것 같아. 맞아요, 아빠. 정말 기분이 좋아요. 윌슨도 찾아서 저는 기분이 날라갈 것 같다고요. 아니야, 이건 꿈이라고. 꿈! 이렇게 용감한 어린이를 위해 표창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감한 어린이상. 오, 리아야, 너 용감한 어린이상 받나봐. 오, 아빠. 게임 어때?